영상 기획의 두 번째 원칙, 이야기의 핵심은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기획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기획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성남시청 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하는 About News TV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교육 그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영상기획의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기획 두 번째 원칙은 사실 이미 여러분도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영상기획이라는 게 기획의 측면에서 보면 소설이나 시나 아니면 그림이나 이런 다른 매체들을 기획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기획의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해지는 건 우리가 첫 번째 기획 시간에서 얘기했던 이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화면 속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좀 다른 거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건 사실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다른 매체들을 기획할 때 똑같이 고민하는 것들,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기획의 두 번째 원칙, 이야기의 핵심은 땡땡 땡땡 땡땡이다. 요렇게 가는 게 맞겠네요. 땡땡 땡땡 땡땡이다.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있다면 이 페이지 영상 기획의 두 번째 원칙, 이야기의 핵심은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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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이다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죠.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영상도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학교폭력 예방 UCC는 특히나 이야기가 들어간 영화의 형식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세 가지 요소,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을 그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영상 기획의 두 번째 원칙, 이야기의 핵심은 인물, 사건, 배경이다. 네, 우리가 프리프로덕션 단계, 즉 기획 단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에 대한 주제가 정해졌으면 그 주제를 잘 나타내기 위한 영상의 세부 요소, 이야기의 세부 요소들을 정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인물과 사건과 배경입니다. 어떤 인물을 선택해서 영상을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배경 속에서 그 인물, 여기서 인물은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식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인물을 표현해낼 것인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건, 이 인물과 이 배경 속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해놓고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보고 왔던 영화 한 편 혹시 기억나시나요? 김치라는 아주 짧은 영화. 그 영화를 제가 링크를 다시 걸어 놓을 텐데요. 이 하단 링크로 들어가셔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한 3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라 보는데 크게 부담은 없죠? 그런데 제가 다시 보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영상을 볼 때에는, 첫 번째 김치라는 영화를 봤을 때는 그냥 스토리를 이해하거나 어떤 구성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 주제를 이해하기에 좀 바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두 번 보니까 영화의 디테일이 조금 눈에 들어오나요? 김치라는 영화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등장하죠. 근데 그 할아버지의 느낌은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건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사답고 막 옷도 너무 잘 입고 그리고 막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살고 이런 할아버지, 예를 들면 요런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할아버지 건강하다고 보기에는 일단 피부색이 너무 안 좋고요, 혈색이 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손에는 굳은 살이 막 박혀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 할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은 어땠나요? 혹시 여러분 영상에서 이 화면 좀 기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집이 나오는 이 화면, 지금 아마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조금 오래된 것 같고 뭔가 좀 연식이 좀 돼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진 낡은 집입니다. 시간적 배경을 한번 봐볼까요? 방금 우리가 집을 공간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시간적 배경, 밤입니다. 밤. 여러분은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이 시간 중에
어떨 때 가장 외로움과 쓸쓸함을 많이 느끼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대는 밤에서 새벽 시간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영상 속의 시간적 배경도 아마 그 시간쯤이 되었던 것 같죠. 이번에는 할아버지 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할아버지 방 안을 보면 이불들은 막 그냥 대충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우리가 대충 보면 아마 이 집은 잘 관리된 집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할아버지가 손이 닿는 대로 그냥 정리하시면서 산 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을 한번 볼까요? 이 할아버지가 겪었던 사건은 말 그대로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이 할아버지는 영정사진을 찍었죠. 그런데 그 영정사진을 셀카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셀카를 뭘로 찍었냐? 혹시 여러분 이 카메라 아세요? 이 카메라는 이 할아버지가 찍은 이 카메라 바로 일회용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할아버지는 사진기를, 카메라를 살, 그러니까 좋은 카메라를 살 그런 여유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이 뭘까요? 아, 그래요. 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외로운 분이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영정사진을 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 우리가 흔히 김치는 웃으려고 할 때, 웃어야 할 때 외치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김치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나오지 않는 이 할아버지의 사진 찍는 모습, 그러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아, 혼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물과 사건과 배경, 인물과 배경과 사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생각했던 주제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교재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채워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인물을 사용할 것인가요? 두 번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어떠한 사건을 사용할 것인가요? 세 번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어떠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사용할 것인가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영화 혹은 영상 기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을 주제로 선택하겠다, 어떤 소재를 어떻게 표현하겠다라는 큰 틀을 하나 잡아놓고요. 그리고 그 틀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과 어떤 사건과 어떤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담아낼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메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모한 건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잘 채운 건요, 역시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보내주면 댓글창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이 댓글창에 링크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잘 첨삭해서 여러분들께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실 때는 역시 이메일 주소, 구글 폼에 함께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말고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해야 될지 일단 먼저 자료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리서치라고 하고요. 그 리서치가 완료가 되면 리서치가 된 결과를 바탕으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정하고 그것을 문장, 완성된 문장과 문단, 글로 만들어서 시놉시스로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줄거리라고 알고 있는 그 시놉시스가 2단계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놉시스가 완성이 되면 영상 전반에 대한 줄거리는 나올 텐데요. 그러나 각 장면 단위로, 우리가 흔히 씬이라고 표현하는 그 장면 단위로 어떠한 내용을 영화 혹은 영상 속에 담아야 할지에 대한 디테일은 아직 좀 부족한 상태일 겁니다. 그런 디테일을 태워주는 작업이 바로 트리트먼트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 트리트먼트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자세한 대본과 혹은 지문들을 붙여서 완성된 시나리오를 출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 처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리서치를 하고 리서치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놉시스를 만들고 시놉시스를 발전시켜 트리트먼트를
만들고 트리트먼트에 살을 붙여 시나리오가 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기획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영화 안에 있는, 즉 화면 안에 있는 기획 외에도 어떻게 스텝을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들어가는 촬영 일정이나 혹은 촬영의 순서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하는 이러한 영상 화면 바깥의 기획들도 필요한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인물, 사건, 배경을 여러분들의 주제에 맞게 적고 정리했으면 이걸 바탕으로 시나리오까지, 그러나 아직 아마 시나리오가 나오기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죠. 적어도 시놉시스까지, 조금 더 나아가면 장면들을 좀 나눠서 트리트먼트까지 구분해 보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단 고정 댓글로 자료를 하나 남겨놓을 텐데요.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시나리오의 각각 예시, 샘플들을 저희가 하나씩 올려놓을 겁니다. 참고해서 아, 이런 게 시놉이구나, 이런 게 트리트먼트구나, 이런 게 시나리오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기획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어떤 인물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사건을 겪는지 디테일하게 짜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잘 가요.